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0일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뉴욕에서 발간되는 미국 요소의 신문인데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만은 외교, 정치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높은 언론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틀 전에 충격적인 폭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이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각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해가지고 회사 경영진이 걱정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머스크는 해당 보도에 즉각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 경영진 및 이사진 그리고 그의 측근들이 머스크의 마약 사용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머스크는 평소에도 돌발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에 휩싸이곤 한 사람입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기발한 창조력이 반영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도 했고 그가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등을 겪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머스크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의 돌출 행동이 마약 오남용과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당히 장기간 치밀한 취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측근들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머스크가 환각제인 LSD, 코카인, 엑스터시 등을 파티 등에서 복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티에는 초청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참석자들은 파티에서 일어난 일을 밖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거나 입장 전 휴대폰을 바깥에 맡기고 들어오는 그런 일종의 비밀 파티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1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파티에서도 머스크는 마약을 복용했고 이듬해 멕시코에서 열린 파티에서는 환각버섯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남동생 킴벌 머스크와 마이애미에서 연 파티에서 환각성 마취제로 마약으로 분류되는 케타민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현 스페이스X 이사이자 전 테슬러 이사를 지낸 스티븐 저베슨과도 마약을 복용했다는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2살인 머스크가 계속해서 케타민을 복용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그의 지인들은 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취재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그의 사업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미국 연방정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마약을 복용한 것이 확인되면 연방법 위반이 됩니다. 연방정부 계약에 필요한 기밀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수만 개의 일자리, 미국 정부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 등 모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1조 달러 상당의 피해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는 마약 복용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계약 등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인데, 최고 경영자가 만약 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은 내부적인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놓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해서 반박글을 거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는 2018년 코미디언 조 로건이 진행하는 쇼에서 대마초를 피워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후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나사의 요청에 따라 3년간 무작위 약물 검사에 응하기로 했으며 3년간 양성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여러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비판하면서도 만약 마약이 나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면 나는 무조건 이를 복용할 것이라고 하는 거 하면은 내가 뭘 하든지 나는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이라고 호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월스트리트 저널은 쓰레기다 라는 글을 남겼고, 그의 변호인인 알렉스 스피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 중에는 다른 잘못된 그런 팩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